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 그러면 사람 싸운다. 별로 안 되네. 나 내가 15봉 먹었어. 라면을 10봉 이상 먹으면 그거는 돼지야. 근데 주는 돼지 좀 맞긴 해. 주는 돼지가 주는 돼지를 끼워놓고 아니 잡아야 돼. 아니 주는은 약간 주는 전부 도시라니까 도시라고 도시라고 다른 차원이라고. 어 뭐야 도시락이다. 주는은 나중에 크면은 비밥도 주는 전부 도시라고 이게 어렵게 보고 주는 전부 도시 먹어. 전부 도시라고 이게 일반 도시라고. 주는 전부 도시 먹었어? 뭘 안 먹었어. 자. 좀 전에 우리 렌즈에 의한 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렌즈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의 작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 요령. 아까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도 기본이 누가 기본인지 빛을 모아주는 아이가 기본이야. 볼록렌즈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오목렌즈는 어디에다 넣어버린대? 가로 안에 넣어서 노란 글씨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우리 거울은 구명 거울은 자 약속이 네 가지가 있었지 그죠? 근데 얘는 약속이 세 가지야. 아이 쉬워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어떤 지지배가 수업 중에 손톱 소재를 하고 있노? 어? 수업 중에 저러고 있는 것보다 노란다미. 어? 어디 중학교 애들이 둘이 학교에서 시비가 붙었대. 일지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UFC 룰 갖고 둘이 싸워갖고 하나가 코뼈가 부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했대. 룰처럼 응? 친구끼리 왜 그렇게 나쁘게 심하게 싸워? 박준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보. 둘이 똑같아. 노란 거 공통점이지. 잠도 공통점이지. 둘이 수학 잘하는 것도 공통점이지. 수학은 잘해. 아니 어쨌든 저도 잘하는 편이에요. 너 알파반이야 베타반이야 감마반이야? 알파반인데 알파다시기 알파다시기 동화책한테 물어보세요. 키드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다 욕밖에 안 하실 것 같은데 키드스만 맨날 숙제 안 해갖고선 교실 나머갖고서는 응? 숙제 하고 있고 숙제 한 점 받았어. 너? 요번에? 네. 웬일로? 넌 남아 봤잖아. 남아 그렇지. 동화책은 원래 남기 싫어하는 아니야 이제부터 남기 싫어. 넌 남아서 심하게 울었잖아. 우왕. 숙제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어휴 잘했어요. 아, 틀린 게 좀 남았는데. 근데 숙제한 게 신기하다니까. 와 풀이과정. 그러니까 풀이과정도 없는데다가 두 번째 풀이과정도 없는데다가 수업도 안 듣고 잤는데 어떻게 풀지? 여기 앞에 그림 그 서술 그 맨 뒤에 심화 문제는 이런 데서 나와요. 아휴 에휴. 자 보자. 조용히 해. 노란다미. 왜 노란다미예요? 삭수가. 괜찮아. 인규도 노란 인규야. 기분 나빠. 불쾌해. 장래가 충망한 파란 싹들. 노란 싹들. 왜 쌤은 저한테만 그러죠? 선생님은 기분 나빠요. 인규랑 자는 사람에게 그럽니다. 저 앉아요. 자진 않아요. 졸긴 해도 자진 않아요. 그게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조용히 해. 넌 그럼 잠을 조용히 해. 졸면서 조용히 해. 더군다나 담이는 책에
침도 흘렸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선생님, 침을 흘렸나요? 어. 선생님, 근데 앞으로 침 흘릴 때 자는 척 하는지 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잘 때 침에서 거품이 나오면 자는 척 하는 거고 그냥 침이 나오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다미는 영상 찍어갖고 확인해줘도 지 앉았다고 벅벅 우기는 친구잖아. 맞긴 하죠. 과거를 바꾸자. 아니 진짜 왜 저를 근데 너 왜 이렇게 요즘 살이 띠룩띠룩 쪘어? 왜 왔다고요? 공부 안 하고 자서 그래. 아니 진짜 저 4kg 뺐었거든요? 아니 4kg 뺐었는데 다시 진쪘어요. 4kg 빼고 40kg 4kg 찐 게 아니고 플러스 4kg가 된 것 같아. 기준에서 마이너스 4였는데 기준에서 플러스 4가 된 것 같아. 어? 많이 기나요 지금? 뭐 얼굴이 거의 뭐 선생님 얼굴만 해줬잖아. 얼마나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운동은 사실 조금 빠졌지? 자, 광축에 나란하게 입상 광선은 굴절 후에, 얘는 굴절하는 장치지. 굴절 후에 초점을 지난다. 자,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 광축에 나란하게 입상 광선은 굴절 후에 굴절 후에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하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요것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먼저 초점을 지난 광선은 굴절 후에 자 어떻게 된대? 광축에 다 죽어가네 우리 응? 우리 착한 시원이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한다. 노란 남이 또 그 자세로 또 자게? 아니 선생님 진짜 에바였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선생님 아는 외국인 중에 이름이 에바인 애가 있었어. 에바. 여자죠 여자. 응. 에바 스에바 참치. 꽁치명치. 그래갖고 이 이름이 에바. 그래갖고 요즘 맨날 에본데. 에바. 에바 직업이 보모야. 에바 진짜요? 진짜 직업 보모예요. 보모 뭐예요? 그 애 대신 뭐라? 에보는 아줌마. 베이비시터? 에바. 자, 너도 에바 하려고? 자,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목 렌즈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목 렌즈. 뺨이 막 이렇게 됐어. 응? 왜 그 다람쥐 있잖아. 먹일 입에다 막 넣은 다람쥐 있잖아. 얘가요? 너. 그건 귀여워서 안 돼. 귀엽긴 하잖아. 맞아 귀엽긴 해. 귀 안 보이잖아. 귀엽잖아. 아 그렇네 귀엽네. 봐봐 귀엽잖아 안 보이잖아. 귀여워요? 파묻혔네. 응. 아니 뭘 파묻혀. 아 주느라고. 자, 귀가 파묻힌 거야? 머리카락에 가린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가린 거 같아. 파묻혔네. 저 귀가 예쁘게 생겼어요. 자, 파묻혔어요. 내가 살면서 나보다 귀 잘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 귀
귀자야, 귀자. 아니, 사무실도 인정하셨음. 어? 주도 잘생겼어. 네, 근데 저 귀, 쌤, 저 여기 귀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이 귀뿔 나고. 귀뿔이 안 떨어져. 그게 묻힌 거야. 귀뿔 통통한 애들이 좋아. 나도 좋아. 저 귀 뚫을 때 되게 아픈데. 귀뿔 통통. 얘가 귀 뚫을 일이 뚫을 일이 뭐가 있어? 아니야, 남학생들은 귀 다 잘생겼는데? 핸섬 위인. 저 귀 예뻐요. 여기 여기 떨어지면. 어디가 떨어져? 아, 여기 귓볼, 여기가 떨어져. 그게, 그게 아니고 파묻힌 거라니까? 아니요. 요즘에는. 집에 가시면은, 어? 집에 가면. 집에 가면요. 할머니들이 어? 쪽파 있죠? 쪽파를 사다가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고 그 양념장을 이용해서 파를 묻혀요. 파묻히면은 귀가 그렇게 돼요. 한 2, 3일 있다 먹으면 아주 맛있는 뭐가 되지? 파김치. 파김치가 되죠. 파김치 너무 맛없어요. 파게티에다가 파김치. 아, 그거 맛있어. 파김치 하얀 쌀밥에 숟가락에 밥을 한가득 떠갖고 파김치 하나 딱 넣어서 탁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아, 그게 낙지 젓갈. 낙지 젓. 와, 낙지 젓갈을 하얀 쌀밥에 딱 얹어갖고 먹으면 아, 맛있잖아요. 실비김치 개 맛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야? 아, 실비김치. 아, 그거 엄마가 사는데 진짜 맛있어. 실비김치가 뭐예요? 그 엄청 매운 김치요. 아, 그런 거 안 먹어. 그니까요. 자, 맛있는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 선생님은 그것까지 먹어봤다. 어, 쭈꾸미 볶음 가장 매운 맛. 쭈꾸미. 아니, 쭈꾸미 매운데. 어? 아니, 요즘에 쭈꾸미 다 맵게 팔아서 너무 매워요. 아, 그 중에 가장 매운 맛. 맵지 않아. 쭈꾸미 볶음은 기본 매운데. 그 다음에 불로만. 치킨에 한식 매운 치킨 매운 바베큐를 가장 매운맛까지 먹어봤다. 맵찔이? 자, 그러면 선생님도 맵찔이야? 진짜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목렌즈의 경우에는 먼저 초점을 향하여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초점을 향해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 자, 네, 세 번째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계속 직진한다. 그래서 얘는 오목볼로 공통입니다. 얘는 정확히 7가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 B, F 똑같아. A는 뭐라고 했지? 물체의 거리지. B는? 상가지의 거리. 상의 거리. F는? 그 포커스. 초점. 초점 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자꾸 보면 시간 더 안 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수업 많이 듣고. 수업하기 싫어서? 어, 그러면 남아. 선생님이 11시까지 해줄게. 집까지 걸어가. 아, 저 집이 멀어서 안 돼요. 집이 멀기는. 그래갖고 한숨 푹 자고 있나니? 너무 멀어서? 그랬더니 아직도 안 왔지 학원에, 그치? 근데 그때 선생님 얘네 진짜 봤으면서 웃으면서 저 새끼 뭐냐 이러면서. 자, 얘는 물체까지 거리가 무한대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물책거리지 까지거리가 무한대래. 자, 이쪽에 광축이 있어요. 광축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볼록이가 있어요. 자, 얘는 양쪽에 이렇게 초점이 있다라고 할게. 이거를 물리학과에서는 제일 초점, 제2 초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그냥 초점 F라고 할게. 렌즈의 구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렌즈는 초점 거리가 양쪽이 똑같은 곳에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양쪽에 똑같은 곳에 생겨요. 자, 그러면 아주 무한대인 곳의 소음빛은 어떻게 된대? 초점을 지난대. 자, 또 무한대인 곳의 소음빛은 어디를 지난대? 초점을 지난다라고 해. 그래서 모든 물체가 이곳에 상을 갖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이 생기는 위치는 초점에 있고 무슨 상태로 생기지? 점으로 생기는데 크기가 0인 크기가 0이야. 점은 0인 자, 이러한 상이 생겼다라고 해. 이게 공교롭게도 인천과학고 1학년 형들 요번 중간고사 시험범이구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체까지의 거리가 누구보다 큰 곳에 초점 거리의 두 배보다 큰 곳에 생기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볼록이에요. 여기 F, EF 이쪽에 F가 있다라고 했지. 자, 여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가 누구야? 물체야. 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어떻게 됩니까? 굴조리에 평행하게 진행해요. 자,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계속 가서 어디로 가? 쭉 직진해 버린대요. 이곳에 뭘 갖게 된 거지? 상을 갖게 된 거지.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야. 오케이? 상을 갖게 돼서 물체는 어디에 생기지? 상은 F보다 크고 EF보다 작은 쪽에 생겨요. 자, 이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어요? 저 왼쪽. 자, 보시면은 얘는 요런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죠? 네. 또 이쪽에도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죠? 네. 그래요? 네. 밑변의 길이 누가 더 길죠? 저 왼쪽에 상이 해당하는 곳이 밑변의 길이가 기니까 높이도 어때야 될까? 그 저기가 더 커야 되겠죠. 네. 닮은 관계에 있는 거야. 그치? 직각이고 막곡지각을 가지니까 두각이 같으면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지. RHA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자, 축소된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거꾸로 섰지. 돌입 실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축소된 돌입 실상이다. 오케이? 아니? 또 담이 또 너 배꼽하고 있지? 아니, 배꼽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배꼽한다고. 배꼽 아무래도 배꼽 그거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생겼다며. 아니, 그 구멍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그냥 배꼽이랑 합쳐지고 있거든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갖고 자꾸 파니까 그 점점 넓어져갖고 합쳐지지. 아니, 안 팠어요. 배꼽 파면 냄새나. 아니, 알아요. 그래서 안 파요. 근데 그걸 너 아까 배꼽 한 손으로 손가락이 물을 물어 뜯었잖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그게 코딱지 파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냄새나. 쌤! 저 배꼽 안 팠어요. 누가 배꼽을 파요? 자꾸 파잖아.
그리고 손가락 입으로 막 물어뜯고. 저 그렇게 하면 쟤는 진짜 아니었어. 어? 진짜 아니었어? 봤지 쟤 배꼽 파는 거. 네. 뭘 봐. 매 시간마다 자주 파잖아. 네.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A가 EF에 위치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점점점 다가오면서 상의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점에서 점점점점 멀어지면서 커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네. 점점점 커져요. 내 광축이 있어요. 자, 이쪽에 블록 렌즈가 있어요. 블록 렌즈가 있어. 자, 초점거리 두 배인 곳에 물체가 있지요.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물체지. 이야. 현우가 좀 전에 노래 질려다 말았어. 맞죠. 노래 줬다고요? 노래 지지 않죠. 자, 평행하게 입상한 광선은 초점을 지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어떻게 돼? 평행하게 진행해요. 어? 여기에 두 개가 모였네? 뭐가 생겼지? 상이 생겼어요. 상이 생긴 위치는 어디에 생겼습니까? 이 F인 위치에 생겼죠. 초점거리 두 배인 위치에 생겼어요. 오! 밑변의 크기가 같네? 그럼 상의 크기가? 그쵸, 크기가 같은, 크기가 같은 돌이 거꾸로 섰으니까 무슨 상? 실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네 번째. 하이가 미국의 하이야? 일본의 하이야? 일본의 하이야. 헐. 친일파. 친일파. 그럼 친일파가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을 계속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잘 살아서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남을 수탈한 돈을 일본하고 공범이 돼서 같이 뜯어먹었잖아.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잘 살았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광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니까 그게 이제 꼴보기 싫다는 거지. 그 나라에서 잘 뺏어가요? 응? 그 돈 나라에서. 아, 환수법이 생겨갖고 몇 사람은 뺏겼어. 예를 들어서 이 누구야? 이완용, 그 다음에 박노구라고 그 친일파 후손들이 더 웃겨.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 지들이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좀 조상이 좀 부끄러움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부에다, 지난 정부에다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그거 국가가 그냥 소유해버렸거든. 그랬더니 뭐 토지 반환 소송을 낸 놈들도 있어. 무슨 뜻이야? 내 조상의 땅이니까 니네가 내놔. 와, 그러면 일제시대 때 선생님 조상님들이 빼앗긴 땅이 상당히 많거든. 그걸 다 환수하면은 선생님은 진짜 떼부자겠다. 그거를 총독부 애들이 지네 토지재단 대장으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외갓집이 엄청난 부자거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냥 한수 접어주는 부자. 선생님 외할아버지가 산을 몇 개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서는 엄청난 부자인데 북한한테 그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다 북한이라.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 쪽도 북한이고 엄마 쪽도 북한이야. 근데 참 달라고 하기도 뭐한 게 뭐냐면
선생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북한의 풍계리 근처. 북한 놈들이 핵실험하는 핵실험장 근처에 있단 말이야. 응? 그 북한 놈들이 프리파라에 미치는. 참 슬프지. 그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법이 참 더러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조용해봐 이 새끼야. 어떤 놈이 월북을 했네. 6.25 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어. 근데 자기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유산이 있잖아. 그래갖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어. 유산 나한테 달라고. 저한테. 북한에 있잖아. 북한 우리하고 교류해 안 해? 안 해. 근데 그게 걔가 이겨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어. 왜?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데? 그 주면은 그 돈 갖고 북한 놈들이 다 처먹고 처먹처먹하고 그걸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은 선생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 땅을 받고 싶으면 지가 한국으로 다시 넘어와야지. 거기서 북한에서 내려면 돈 주세요.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지 나는. 자, 1분 없네. 네 번째, 30분. 자, 진짜. 너희들 다 삼산동이잖아. 단체로 손잡고 달리기 하고 가면 되겠다. 금세 가잖아. 자, 네 번째. 이 시원이랑 저 여기 뒤뚱뚱 따라오는 거 한 시간이라고 미친 거. 저번에 걸어가 죽는 줄 알았어. 걸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비 왔어요. 오늘 또 비 와. 그러니까 기념으로. 그때 현도 없었어. 그때. 저 현우랑 같이 갔어요. 옛날에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선생님 학원에 다니던 형들인데 인천과학고기술하면은 인천과학고 기준으로 하면 걔네들이 몇 학년이냐 몇 기냐면 지금 이제 30기인데 걔네들이 아마 5기 아니면 6기 정도 됐던 것 같아. 5기 아니면 6기였던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이 일부가 학원 다니던 아이들 중에 일부가 동네에 있는 학교 친구들하고 서울에 놀러 가기로 했대. 코엑스인가 어디로. 응? 야, 거기 전시장 보고 막 거기 아쿠아리움 멋있대매. 응? 그래갖고 그런 걸 보겠다고 갔나봐. 갔는데 돈을 걷어갖고 한 녀석이 다 보관을 하고 있었나봐. 근데 서울까지 올라갔어. 강남역까지 내려갖고 이제 아쿠아리움 가려고 딱 하는데 아뿔싸 돈을 가진 녀석이 돈을 다 잃어버렸네. 이래서 총무는 그래갖고 점심을 일단 못 먹었어. 아쿠아리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인천을 향해서 오는데 인천을 일요일 날이었어 그때가. 인천을 향해서 오는데 차비가 없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야. 집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중전화 써야 되네. 근데 공중전화 걸라니까 돈이 없네. 전화카드도 없네. 그럼 얘네들이 경찰 아저씨한테 도움청해갖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일 있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도움청해서 집에 연락을 하면 돼. 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연락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니야. 집에 오는 거를. 근데 이 녀석들은 과감하게 강남에서 걷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갖고 그때 걷기 시작한 게 약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걷기 시작했대. 아침? 오전에. 그래갖고 막 걸어갖고 집에서는 밤에 난리가 났어. 애들이 없어져서. 5명이야. 생각나는 거? 개구리 소년들이 생각나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걸어온 거야. 걸어갖고 집에 오니까 2시가 넘었대. 새벽.
너무 웃기지 않니? 그럼 좀 끝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학원에서 모를 수 있는데 와갖고 지들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야. 걸어왔는데 말이야. 바보 시키들. 너희들은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마. 집에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방법을 그런 걸로 알고 있지. 개구리 소년이 뭐야? 대구 근처에서 아이들이 다섯 명이 동시에 없어졌어. 개구리가 아니고 사실은 도롱뇽인가를 찾으러 갔는데 알 본다고, 도롱뇽 알 본다고. 근데 애들이 실종됐는데 사체가 발견되긴 했을 거야 나중에. 실종됐다가 무더기로 시체를 이제 뼈를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그랬던 일이 있지. 근데 범인은 요즘 같으면은 온갖 삼지사방에 CCTV가 다 있잖아. 근데 옛날엔 CCTV가 없던 시절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 그거 아니? 며칠 전에도 어떤 놈이, 미친 놈이 지하철에서 칼을 휘둘러 갖고 70대 어르신이 허벅지를 베갖고 부상을 당했어. 그리고 도망갔거든. 도망갔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걔네 집 가서 누구시 나오세요? 어저께 어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셨죠? 같이 갑시다 그러고 체포됐잖아. 요즘 그런 시대야. 금세 잡아. 근데 치안이 좋긴 한데 요즘 선생님은 나도 몰래 자꾸 뒤를 보게 돼. 낮이건 밤이건 누가 뒤에 바싹 따라오거나 붙으면 쳐다봐. 왜냐하면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해서 아무나 칼 들고, 어저께도 칼부림 사건 또 있었잖아. 어저께도 칼부림 사건이 또 있었어. 오늘도 있었던 것 같던데. 그거 한번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두르면 걔 사형시켜야 돼. 그리고 벌금을 어마어마 때려가지고 전 재산을, 부모의 재산이든 자기 친족의 재산을 다 몰수시켜 버려야 돼. 응? 그 다음에 땅이 떨어지지. 바닥에 떨어지죠. 그 최대한 그래서 그거 함부로 못하게 겁을 줘야 돼. 안 그러면은 끝도 없어. 그래갖고 오늘 그 법무장관이 전국에 있는 연쇄살인범들을 다 서울구치소로 다 모아놨대. 지금 전국에 사형시설이 있는 곳이 네 군데 시설이 있더라고. 응? 서울구치소, 대전구치소, 그 다음에 대구구치소, 하나가 어디구치소, 그래갖고 세 군데, 네 군데가 사형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대. 그래갖고 서울구치소로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아놨대. 연쇄살인범. 자기 남을 죽이면, 남을 해롭게 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마냥 사형이 없으니까 함부로 임명,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하고 남의 가정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나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놈들은 진짜로 큰 벌 받아야 돼. 오늘 또 지난번에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강남에서 지름길로 간다고 하다가 산책로로 들어갔다가 막 그 흉기를 갖고 맞아갖고 목졸려 갖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 녀석 재판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아주 웃긴 새끼야. 자세도 삐딱이 않고 다리 건들건들하고 막 쳐다보고 산만하고 검사가 막 그 공소장을 읽는데 혀를 내놓는 이랬대요. 이런 새끼들은 진짜 큰 벌 받게 해야 돼. 그럼 사형이지. 사형을 시켜야 돼. 이쑤시개를 부러뜨려서 한쪽 다리에 찔러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자, 그러면 자 요경으로 한번 봅시다. 이쪽에 선생님은 약한 걸 싫어해. 법이 강력해야지 죄를 함부로 지을 생각을 못하지. 1997년도. 근데 그때 사형 방식이 뭐였어? 교수형이야 우리나라는 다. 단두대. 목 매다는 거죠. 목이 잘려요 아니면 숨 막혀서 지시. 뚱뚱한 사람이 매달리면 목이 끊어져.
질식싸움 거죠. 질식싸움에서 목뼈가 부러져. 눈도 다니. 근데 체중이 심하면은 이렇게 딱 발판 있다가 목 걸고 있다가 발판을 치워버리거든. 그럼 쭉 가서 땅 당겨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목이 쭉 어? 심하면 목이 떨어진대. 그 정도 그 정도 같구나. 근데 좀 진짜 고통스럽게 막 미국에 쓰는 거 전기 의자 막 이런 거. 자기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지도 죽어야지. 맞다면서. 자, 얘는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 초점을 지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이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진행해요. 그럼 상이 어디에 생겼지? 여기에 생겼지. 얘는 상이 생기는 위치가 초점거리의 두 배보다 큰 위치에 생겨. 자, 얘는 어때?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초점이 위치보다 A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 초점의 위치에 물체가 있대. 자, 초점의 위치에 물체가 있어.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어떻게 어디를 지난대? 초점을 지난대. 초점을 먼저 못 지나잖아, 그치? 그래서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간 광선은 계속 직진한대. 어? 여기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합동이지. 맞아? 높이가 같고 변의 길이가 같고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나란해.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상이 어디에 생길까? 무한대인 곳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 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불러. 상이 생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를 한번 보자. 여섯 번째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야. A가 F보다 작은 쪽, 초점거리 안쪽에 있는 거야. 이거 돋보기야, 돋보기. 자꾸 배 꼽수셔. 수업할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또 보자. 광축이 있어. 광축이 있어. 자, 이때 이쪽에 돋보기가 있고 초점거리가 여기에 있는데, 자, 양쪽에 초점거리가 있겠지. 물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 물체가 여기에 있대. 자, 얘가 물체야.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어야 되는데 못 지나니까 이렇게 광선은 이렇게 가나에는 평행하게 진행하는데 굴절 광선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안 만나는 경우에는 뭘 그리라고요? 연장선을 그리라고. 오케이? 연장선을 그렸어. 연장선을 그렸더니 여기에 뭐가 생겼지? 상이 생긴 거야. 얘는 원래 빛이 가지 않는 영역이지, 그지? 그래서 상이 생기는 위치는 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는 커졌니 작아졌니? 커졌지.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바로 섰지. 실제 광선이 모였니? 굴절 광선의 연장선이 모였니? 그래서 얘는 무슨 상이야? 허상이 생긴 거야. 이게 돋보기의 원리야. 이게 돋보기. 오케이? 자, 한편 일곱 번째. 자, 얘는 오목렌즈를 한번 보자. 오목렌즈는 여러분들 안경 쓰는 사람들, 오, 한 명밖에 안 쓰네. 안경 쓰는 사람 다음 위에 저 안경이 오목렌즈야. 렌즈 끼겠지. 오목렌즈야 그게. 어, 드립렌즈 껴? 효과가 몇 시까지 있어? 저녁 때까지밖에 없지. 학원 올 때는 안경 껴야 되지. 그러면 그 잘못하면 나중에 라식도 안 된대던데. 아, 각막이 맞죠. 얇아져서 라식 못한대요. 눈알이 너무 납작해서. 아, 눈알이 납작해서 그래서 렌즈도 잘 안 맞는거든요. 자, 그러면 오목 렌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허초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허초점이 허초점. 자, 이때 아무런 위치에다 물체를 갖다 놔볼까요? 얘가 물체야. 점수하고 있어? 평행하게 입사한 녀석은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선이어야 되는데 허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광선은요, 평행하게 진행해요. 자, 그리고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간 광선은 계속 똑바로 가요. 굴절 광선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안 만날 때 굴절 광선에 연장선을 보내주니까 한쪽에 만나게 되네. 여기에 뭐가 생겼지? 상이 생겼어요. 상은 원래 크기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상이 생기는 위치는, 어, 이거 미안해. A가 아니고 B라고 써야 돼. 맞아요. 자, B가 어디에 생겼지? 음의 위치에 생겼지. 네. 그리고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축소된. 거꾸로 섰어요? 바로 섰어요? 바로 정립. 실제 광선이 모였나요? 아니면 굴절 광선의 연장선이 모였나요? 연장선. 그래서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렌즈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렌즈의 공식을 한번 보자. 어머나, 진짜 빼먹었네. 자, 다음 시간에 하자. 진짜 잘 그렸거든요? 누구야? 응? 아니, 너 쉬는 시간에 그렸어. 발가락 진짜 잘 그렸어. 발가락 진짜 잘 그려요. 수요일날 게임 끊어져. 발가락 같지 않고, 다미야, 그거는 발가락 양말 같아.